포르쉐 코리아가 새로운 고성능 SUV 카이엔 터보 GT를 국내 출시한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4리터 바이터보 V8 엔진을 탑재한 4인승 쿠페 카이엔 터보 GT는 카이엔 터보 쿠페보다 92마력 높은 최고 출력 650마력, 카이엔 터보 대비 8.1kg, M 증가한 86.7kg의 성능을 발휘한다.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도달 시간은 0.6초 단축된 단 3.3초이며 최고 속도는 시속 14km 증가한 시속 300km에 달한다. 폭탄 연비는 6.5km에다. 바이터보 엔진은 현행 포르쉐에서 가장 강력한 8기통 유닛이다. 크랭크축 드라이브와 터보차저, 연료 직분사, 흡기 시스템, 인터쿨러 영역을 광범위하게 개선됐다. 포르쉐 다이내믹 CC 컨트롤, PDCC, 액티브 롤 스테빌라이제이션 시스템은 성능 지향적인 제어 소프트웨어로 작동돼 고속 코너링 구간에서 더 정확한 턴 인동작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롤 스테빌리티와 접지력까지 향상시킨다. 포르쉐 토크 벡터링 시스템은 더 높은 토크 바이어스 비율을 제공하고 최적화된 프런트 엑스를 통해 핸들링 역시 개선됐다. 그뿐만 아니라 0.45도 더 기울어진 네거티브 캠버 덕분에 새롭게 개발된 22인치 피렐리 P0 코르사 퍼포먼스 타이어의 접지 면적이 더 늘어났다. 기본 사양의 포르쉐 세라믹 컴포지트 브레이크 PC12 시스템은 제동력을 보장한다. 외관은 시선을 사로잡는 스포일러 립이 적용된 GT 전용 프런트 에이프런과 더 넓어진 측면 쿨링 에어 인테이크가 독특한 전면부를 완성한다. 네오다임 컬러 22인치 GT 디자인 휠, 윤곽이 뚜렷한 카본 루프 그리고 블랙 컬러의 휠 아치는 직면부를 강조한다. 루프 스포일러의 카본 사이드 플레이트는 GT 모델 전용이며 확장 가능한 리어 스포일러 립은 터보 모델보다 25mm 더 넓어져 최고 속도에서 다운포스를 최대 40kg까지 증가시킨다. 구명부는 카본으로 제작된 디퓨저 패널로 마무리된다. 실내는 8방향 조절 가능한 프런트 스포츠 시트와 스포츠 리어 시트 시스템을 기본 사양으로 제공하며 네오다임 또는 아티크레이 컬러 적용이 가능한 GT 전용 알칸타라 시트 센터 패널 그리고 헤드레스트의 터보 GT 레터링이 적용됐다. 다기능 스포츠 스티어링 휠에는 12시 방향의 옐로우 컬러 포인트가 적용되며 트림에 따라 액센트 스트립은 매트 블랙으로 마감된다. 새로운 작동 방식을 갖춘 차세대 포르쉐 커뮤니케이션 매니지먼트 PCM 시스템도 탑재됐다. PCM 6.0은 애플 카플레이 지원과 함께 애플 뮤직을 통합시켰다. 안드로이드 오토도 포함한다. 카이엔 터보 GT의 부가세 포함한 판매 가격은 2억 3,410만 원이다.